오빠. 그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죽어라 운동해도 몸이 안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거든. 근데 거기 댓글에 보면은 머슬맥 선생님은 몸이 왜 항상 그대로인가요? 그리고 그 밑에 대댓글에 팩트 폭행. 그다음에 지금 몸으로 만족하나 보다. 죽어라 운동해도 몸이 안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왜 지금 몸은 그대로냐? 아 맞는 말이에요, 맞는 말입니다.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. 요거에 대해서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,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,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기만 해도 몸이 좋아져요. 아니 근육을 안 쓰는 사람이 근육을 쓰기만 해도 근육이 좀 붙는 것처럼, 웨이트를 처음 안 해본 사람은 헬스 기구를 잡고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 정말 하기만 해도 몸이 좋아져요. 처음에는 발전을 빨리빨리 느낍니다. 근데 발전이 좀 많이 된 상태,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운동에 대한 강도도 많이 올라와 있고 내 몸 자체도 이 운동에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발전이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수능 공부 하잖아요. 수능 공부를 하면은 모의고사를 볼 때 4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뭐 한 200점까지는 금방 올라가요. 근데 300점까지는 진짜 안 올라갑니다.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떨어지기도 해요. 그래서 30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10점 20점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죠. 이제 그런 것처럼 제 몸이 이제 그 정도로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래 했으니까 근육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, 저도 운동을 많이 배웠고 했지만 제 기준에서는 많이 완성되어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올림피아 선수라든지 뭐 피리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운동을 본인이 하던 강도에서 조금 떨어지면 오히려 몸이 퇴화합니다. 운동을 계속 하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함으로써 이 몸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근육량이 확 는다거나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은 단계예요. 그런데 또 반으로 틀렸다는 얘기를 한 것은, 제가 요즘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. 인바디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근육량이 변화가 없어요. 거의 똑같습니다. 몇 년 전부터 거의 그대로인 상태고 운동을 좀 소홀히 하면 근육량이 떨어지기도 해요. 근데 요즘에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, 제가 요즘에 PT를 받으면서 다른 방식의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에서 변화를 줌으로써 근육량이 확 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턴이 바뀌면서 약간의 체형의 변화, 그리고 약간의 부족했던 근육이 조금 붙는 정도,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어깨 운동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내외전을 걸어서 찍는 형식의 패턴을 많이 써왔다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밑에서부터 이렇게 외회전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형식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제가 무게를 굉장히 많이 쳤었는데 밑에서부터 외회전 패턴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의 운동을 하다 보니 중량이 엄청나게 떨어져요. 이 구조가 몸에 저랑 좀 안 맞다 보니까 되게 힘들기도 하고,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의 운동을 함으로써 그 패턴에 맞는 근육이 좀 발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미묘하게 조금씩 붙음으로써 체형이 바뀌고 근육이 조금 붙기 때문에 인바디상의 큰 변화가 있진 않지만 이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뭔가 좀 어깨가 펴진 것 같다는 느낌 뭐 얘기도 하시고 몸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저 역시도 미묘하게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껴요. 제가 이제 가동 범위도 좀 늘리면서 뭔가 포즈를 잡았을 때 좀 이런데 펼쳐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, 그래서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,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 운동이 이제 혼자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남들과 교류가 많지 않고 혹은 자기의 스승님이 있으면 그 스승님의 운동법을 배우고서 그대로만 그냥 한 길을 파다 보면 그 패턴이 그냥 거의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운동이 구력이 되고 몇 년 구력이 쌓아도 그 패턴으로 유지가 되면서 경력이 쌓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구력이 돼도 경력이 오래 됐어도 새로운 선생님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, 또 선생님도 발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예전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면 또 새롭게 이 사람은 예전과 다른 운동 방식의 패턴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다시 배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분명히 구력이 오래 됐어도 운동을 다시 배워서 다른 방식의 패턴, 내가 하던 방식의 패턴이 아닌 다른 방식의 운동을 배우면 분명히 발전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발전이 없는 게 맞다? 뭐 그렇죠. 맞죠.